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. 오늘은 그림판이랑 마우스로 그 문제의 펭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검은 부분부터 그려볼게요. 어허, 라인이 뭔가 이상하다. 이 뭐죠? 이거 뭐죠? 약간 땅콩 나올 것 같은데요? 잠시. 이게 데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규어더라고요. 저도 일본 가가지고 여기서 만든 피규어를 사왔었는데, 확실히 일본에 가니까 거의 반값에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, 딱 하나 사왔습니다. 안 돼! 이게 되돌리기. 다시 실행 단축키를 모르겠네. 맥주를 그려줄게요. 아, 손잡이 위치가 약간 애매합니다. 이렇게 손잡이. 그다음에 거품. 맥주 거품이 생명이죠? 매갈 못해. 저는 알쓰라서 사실 술잘 모릅니다. 이 요염한 다리를 그려드릴게요. 짧지만 요염한. 발도 너무 귀여워. 이렇게 돼 있어. 사실 저는 그 부대찌개 문제 뭔지 잘 모르지만 이 펭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좋더라고요. 마냥 좋음. 눈을 그려드릴게요. 어머머, 이 원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. 아악! 도형의 힘을 빌려볼까요? 아, 근데 뭔가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. 약간 얼퉁불퉁해야 또 귀여운 맛이 있는데, 이거는 복사가 안 되나? 여기는 복붙하고 싶은데, 그 올가미 툴이 없어. 아, 포토샵의 툴이 굉장히 그립네요, 지금. 눈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. 눈이 이상해. 이게 뭐야. 내 귀여운 펭귄이 이상해졌어. 아, 눈이 짝짝이가 됐어요. 어떡하죠? 이거 확대가 안 되나요? 확대 단축키를 잘 모르겠네. 일단 200% 확대를 했으니까. 뭔가 약간 정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이 나왔어, 나왔어. 아, 근데 이걸 좀 옮기고 싶은데. 선택 툴 없나, 선택? 아, 이 선택 툴 있어요. 없는 줄 알았는데. 오, 대박. 찾았다. 툴의 중요성. 어떤 툴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, 지금. 입도 먼저 그려줄게요. 노란색으로 면을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주황색으로 약간 그림자를 표현하면서 입을 표현하겠습니다. 아, 귀엽다.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요 웜톤부터 먼저 채워줄게요. 아, 아니, 이를. 아니, 왜 이거밖에 안 채워지는 거죠? 빈 공간이 생겨버려가지고 엄청 인상하게 됐어요.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고. 아, 툴이 굉장히 빈약하네요.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칠해줍시다. 그림판으로 이렇게 간단한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듭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채워질만도 한데?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더 넓은 면적으로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, 얘는 한계가 있네. 팔이 너무 길어 보이는데? 팔이 이렇게 긴 아이였나? 포토샵이 그립다. 뭔가 멍청이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눈의 모양을 살짝 정해볼게요. 요 눈이 동그란 것도 디테일 있단 말이죠. 점 하나 콕 찍은 것 같아도 이게 원의 살짝 각도에 따라 모양에 따라 그 멍청미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결정되거든요. 아이트! 나는 이 색을 쓰려고 한게 아니라 이 색을 쓰려고 했다고! 이게 무슨 일이죠? 색이 안 바뀌어요, 선생님. 아, 이렇게 안 됩니다. 일단, 안 돼! 이게 무슨 일이야. 안 돼.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.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죠. 다시 페인트 통으로 칠해볼게요. 주황색이 더 귀엽나요? 노란색이 더 귀엽나요? 저는 노란색이 조금 더 귀엽네요. 노란색으로 갑시다.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. 저는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요? 아, 이게 뭐야? 아, 나 이거 색이 이걸 알았어.
어쨌든 색이 원이랑 투가 있길래 이게 브러쉬 색을 두 가지로 쓸수 있나 했더니 이거는 그 지우개 색깔이었네요. 오! 이제 그림판도 써본 사람이 한다고. 그림판 잘안 써보니까 기능을 잘 몰라요. 맥주를 조금 위로 더 올려야겠어요. 이 배랑 이 밑둥이랑 조금 더 가까워져야 돼요. 많이 잘렸죠. 많이 잘린 부분은 아 자유형으로 선택이라는 게또 있네. 아 이걸 썼어야 되는데. 이렇게 아, 요 정도 팔이 요 정도 위치로 와야 될것 같아요. 다시 그려줍니다. 이래서 처음에 구도를 잘 잡고 해야 되는데 구도 잡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 다리 부분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얘네도 올려줄게요. 방심하다가 큰일 난다고. 일단 편집증 같은 게 있어서 한치의 오차라도 있어서는 안 돼.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맥주에다가 그림자를 살짝 넣어줄게요. 아까 그 회색보다 연한 색으로다가 거품의 그림자를 그려줄게요. 약간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났어요. 됐어, 됐어. 좋아요. 요 정도면 완전. 그림판으로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? 귀엽다, 귀여워. 누가 그렸길래 이렇게 귀엽니? 아니, 얘가 왜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지? 나를 봐주렴? 아, 이렇게.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여주니까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. 요 정도면 귀여운 거 인정? 제 펭귄 보세요, 여러분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 그림판, 픽셀 펭귄. 발을 안으로 더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. 이 발이 많이 겹쳐져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그려줄게요. 힘내. 다시 돌아와.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끝. 저는 이렇게 해서 대꼴 펭귄을 완성을 했습니다. 아, 너무 귀여워요. 짱기, 짱기. 한 시간 동안 이걸 그렸어요. 한 시간 투자해서 나온 결과물. 이제 마지막으로 펭귄 이름을 일본어로 써줄게요. 이런 것도 브러쉬로 써줘야 귀엽죠? 펭귄. 이 아이의 이름이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냥 펭귄이더라고요. 앞 귀여워. 이를 여기 머리 위에다가 가지고 끝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펭귄을 완성을 했습니다. 우! 저는 뭐 부대찌개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귀여워서 한번 그려봤습니다. 그냥 심심할 때 그림판으로 이런 간단한 그림 그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약간 그림판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!